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25일 현재 시간 11시 51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효정 영릉에 있는 이 보문무 천연기념물 제459 회양목을 보고 있습니다. 여주 효룡의 회양목은 이 비투토코 타원형에서 보통 4월에 피고 열매는 6~7월에 맺는 갈색 연매로서 사철 푸른 나무고 경북, 충북, 강원도, 황해도 지방, 석회암 지대 주로 자생합니다. 자꾸 원래 낮게 자라는 건데 제 실내에 크게 자란 나무는 찾아볼 수 없는 건데 1673년에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제실에서 약 300년 동안 자라온 나무로서 매우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물제 1532호 제실과 천연기념물 459 회양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 조선왕릉 제실이 멸실되거나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영릉 제실은 그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과 배치가 뛰어나 대표적인 조선시대 제실 건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저희가 영릉 제실을 쭉 보면서 이곳이 이제 상당히 그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제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에서 보통 이제 다른 제실들을 둘러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원형 형태의 제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아참 이제 이곳의 묘역을 관리하던 사람이 상주하면서 묘역의 각종 재례 행사 등을 주관하는 곳으로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만은 보기 드물게 참 저도 이제 장릉도 가봤고 다른 곳도 많이 가봤지만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원형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동하면서 다음 코스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